삿포로 같이 가는 친구들이랑 뭐 모자나 우정템 이런 거 같이 사러 갔다가 보드 게임 합니다. 보드 게임 그 풀 버전 공개 요청이 많아가지고 보드 게임 하러 갑니다. 아 근데 보드 게임이 걱정되는데 여기 넘어갈까? 어 비가 비가 오는 거야. 왜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보드 게임 가기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샵이 있어가지고. 빈티지 샵 한번 들리고 애들이랑 뭐 살 거 있는 거 보고. 근데 민수가 또 늦었습니다. 민수 안 되겠다. 민수 안 되겠어. 우리 민수는 혼나야 됩니다. 아휴. 그리고 제가 그 서울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2월달에 이제 친구들이랑 작년에 삿포로를 한번 갔었는데 4명이서 그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약간 정기 모임으로 야 우리 매년 여행을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또 삿포로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삿포로 여행 끝나고 바톤터치로 이제 그때 또 설날이라서 설날 때마다 설날 추석 때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디였더라? 세부 갔다 왔었고 저번 때는 호주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삿포로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바톤터치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어머니 아버지 가이드 해드리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족들 브이로그 이것도 올려야 되나. 아 가족들 브이로그 올리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브이로그 하는 거 아버지도 아시는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세요. 맨 처음에는 엄청 싫어하셔가지고 그런 거 막 엄청 안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댓글 막 읽어보면서 흐뭇하시게 바라보고. 악플 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엄마 아빠 다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살이 좀 쪘네. 빵빵아 억지냐. 그래서 삿포로 여행은 총 10일 동안 갈 예정입니다. 친구들이랑 4박 5일 있고 저 혼자 하루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3박 4일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바디 프로필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왜 안 오지 근데 애들이? 30분 걷는데 맨날 내 먼저 도착하는 거야. 이 녀석들 어디 있는 거야? 제가 가는 집 여기고 자.
아니었습니다. 짧은 것 같은데? 민수가 3정 2층에는 뭐 많지 않겠나? 어, 빨간색이 사고 싶은데 빨간색이 없는데 근데 와 얼만데 이거? 너 스페이스 게 돌아왔네. 그니까 그럼 써줘. 몰라.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거울이 안 보인다. 아, 약간 이런 블록커 룩 별로 안 좋아. 아주 이쁘다. 청바퀴도 없어. 나는 왠지 여기서 파는 옷들 다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 고등학교 뭐 남녀 공학 이런 거 보면. 오! 발라클라바 3명 맞출까? 요거 어? 이런 거? 오! 괜찮은데?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대가리가 큰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대가리가 아니지. 나 대가리가 큰 거다? 발라클라바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이름 내는 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작게 나오긴 했네 좀 다 아니 뭐고 이거 다 변화 신는 거지 뭐 야 선글라스로 맞출까? 선글라스 괜찮은데? 선글라스 그냥 야 없다 양말 맞춰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 다 이상하네 약간 모자가 반하시는데 반하시 너 스페이스 갈까? 이건 뭐야? 그건 차이 나쁘지 않을 텐데 나쁘지 오! 짠 장갑? 괜찮은데? 오 야 귀엽다 이거 이것도 귀여운데 오 야 그거 귀여운데? 오 야 이거 뭔데? 이거 저거 같은 것도 40% 할인 민수 이거 귀엽지 않냐? 응? 오 괜찮은데? 이거 봐봐 이렇게 넣어 다녔다가 또 뺨 여기 오 괜찮은데? 색상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오 그러니까 우와 하고 핸드폰 할 때 바로 빼고 나한테 좀 크네 근데 아니 소문까지 안 올려주는데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근데 제일 중요한 오른손이 안 빠지네 아 이 그러니까 아쉽긴 하네 아 머리 진짜로 아 머리가 너무 길어 가지고 진짜 아 이거
장갑 괜찮아. 본것 중에 제일 낫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살까. 아, 아 뭔가 그 아 썸네일 가서 뽑아야 되는데. 잠옷을 맞출까? 그런가? 이거 써봐. 오 귀엽다. 오. 근데 나한테도 좀 작다. 아 그래?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거? 안에 벗기 봐봐. 왜 그래? 야그 귀엽다. 오야. 그 귀운데? 이 무슨 색깔 있는데? 이거 다 거의 다 단품이야. 이건 좀 귀엽네. 이건 괜찮다. 머리 잘 하시라고 할까? 그냥 대가리 꼬꼬꼬 그냥. 야 이거 뭔데 엘사가? 와 별 별게 다 했다. 심지어 14,000원. 하나씩 찾아봐가지고 A세트장 딱 가보고 기말 밥 먹게. 우와 공주님이 계시네. 그럼 쪼가 사달라. 크리스마스 오늘 왜 늦었는데? 저요? 저 운동하고 보니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먹어야 되노? 난 육개비빵 하나 먹고 무서워육빵. 육회 비빔밥 먹을까? 육회 비빔밥 해도 육회 나온다니까. 육회 플러스 불고기 비빔밥 뭔데? 제일 비싼 거지. 그거 안 먹어봤다. 두 개 다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그럼 난 육회 불고기 비빔밥. 육회 비빔밥 먹을까? 그냥 해라 그냥 육회 비빔밥 세 개 해라. 육회 비빔밥 세 개 하고 불고기 하나 시킬래? 불고기? 뭐 안 많겠나? 괜찮겠나? 불고기 단품. 아 육회 먹자. 육회 3개 주세요. 육회 비빔밥 3개요. 다 넣었나? 깻잎도 넣었나? 다 넣어. 이런 거 왜 이렇게 드리프는 고추장. 고추장 이거 봐. 가지 가지 한다. 가지 가지. 오늘? 오늘 10시에서. 걔가 오늘 뭐 너거나? 그럴 수 있지. 그럼까지 가. 아, 작다. 맞지? 달라 이거. 차이님 공깃밥 좀 넣어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밥 더 넣을 사람. 나. 됐다. 만나자 그러면? 그냥 만나라. 여자 조제 검사한다. 야, 국물 진짜 맛있다. 맞아. 소금 튀기지.
아. 그것도 막 그렇게 많이 안다는 느낌 아니던데. 아, 텀 힘이 너무 약해졌어. 야, 전령전에 나오는 게 뭐지? 그거 싸움할 때 막 텀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 맹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 멜레 타이밍 때 싸우면 돼. 5분에 넘어. 5분에 때 싸우지. 세팅을 좀 해볼까? 나 미숫가루 먹을래. 저번에 미숫가루 나 먹었었나? 아니야. 고민하다 안 먹었을걸. 나 미숫가루 먹을래. 우리 브이로그를 도와줄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신작이다. 신제품이다. 야, 그 비싼 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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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오. 좋은데? 어, 진짜 신기한데. 5,000원을 딱 40, 6장만. 6장만. 이거 그냥 깔끔하게 6장만. 33. 아, 네네. 됐어. 또 마이 턴. 44. 아, 마이 턴. 아. 8 끝. 나이스! 자. 대박. 아, 내 끝이지? 자, 이민건이 있지? 나 600점 되나? 600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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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점남 300점, 점남 300점. 1200점, 민수야, 계산 잘해라. 어? 1200점 맞나? 맞네. 꼴등 떡어라. 다섯, 네 번째 판이고, 다섯 번째 판이에요. 이번에 좋게 줄 때 됐다, 진짜로. 진짜 좀 안 좋았다. 와우! 제발! 카드깡. 안 좋은데. 내 전략 일단 털고 생각하자. 다섯 개가 나와. 안 안 돼 안 돼. 왜? 아 맞네 맞네 되네. 되네. 아, 꼴등 아니야, 패스. 너 패스한 거 후회하게 해줄게, 내가. 없어, 나.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얘지, 얘지. 11188. 너네 후회하게 해줄게. 저거 2가 설마? 있나? 없다. 있나? 없다. 설마 원패 올라. 겁나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겁나 이렇게 쓰시노 이렇게 쓰시노 둘, 넷, 여섯, 일곱, 칠, 24 잠깐만 73 21인데 21 곱하기 4200에다가 또 곱하기 8400 나는 8400 12개에다가 3 12개에다가 3 4800 아니 이제 3600에다가 7200에다가 14400이 14400
14,400 한 번에 반토막 나겠는데? 아 근데 낼 수 있었던 게 없었어. 맞지? 이게 내 타사상 아닌가? 맞지? 아. 이거는 전제지변이다 이거는. 어.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14,400? 14,400. 나는 뭐 하고? 얼마나 하니? 한 2, 4, 6, 한 2, 3, 4, 8,400. 600 내놔라 드디어. 아 골드 안 와. 인생이 핀다 인생이 펴. 골드 안 와야겠다 그래. 와 나 패 진짜 좋았는데. 와 너 어떻게 딱 이렇게 나오냐? 111 붙은 게 진짜 컸어요 진짜. 와. 요새 횡령하지 말고 이거. 아 보자. 점당 500으로 세 판. 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원턴만 가져와라 원턴만. 이 뭔데 니 법이 이거 세 개가 3천 3천점 아웃츠 들어와. 아니 원턴 또 나오면 모른다. 원턴 나오면은 살살해라 민수야. 아 진짜 너 원턴각 나오나 지금. 지금 손 덜 떴던 거 야 손 덜 떴던 거 보니까 나왔는데 지금 원턴각 어? 진짜 개긴장되는데 뭐냐. 아니 잠시만 민수한테 빨강 2 있는 거 아니겠지? 빨강 2 있겠지. 그럼 끝나잖아. 그래 끝난다. 끝났다 벌써. 빨강 2다 저거. 저거 제법 날아가기 직접. 원킬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망했는데 나 이거. 털고 이거 나는 게 다섯 개짜리가 없으면 약간 마음속으로 불안해졌다니까. 털어야 돼. 나 진짜 털어야 된다. 이거 나 진짜 망했다 이거. 손이 달달달. 저 지금 좀 눈빛 좀 깎이는 거 같은데. 벌써 다섯 개짜리 다섯 개 남았는데. 와 찾아 쳐줄. 아 진짜 구스테. 야야야야야야야. 891. 89. 이거 되나? 대주의 스트레이트인데. 이게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거. 아 되나? 89123인데. 아 되나 되나. 89123. 뭐? 잠시 없나? 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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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89123 이거 되나? 되나 나이스! 나는 약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89123 이렇게? 되지! 아니 다시 낮아지는 거잖아 포커! 포커에서도 되는데 89에서 높아진 건 좀 다시 낮아지잖아 이거. 선생님 호출할까? 포커에서도 되는데 맹무차로 할까? 아니 근데 봐봐 스트레이트가 1, 2, 3, 4, 5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같기는 니도 아까 89, 1, 2 그 했다 이거 89, 1 그 그러니까 89, 1 제일 높게 끝났는데 근데 이건 낮아지잖아 숫자가 여기서 올라가자 오른쳐서 갑자기 낮아지잖아 숫자가 이거 되냐는 거지.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거 근데. 이건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메모처럼 먹고 와. 아니, 이거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거 89123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게임 판도로 봐. 야, 잠시만. 그럼, 업고 천 할래? 아니, 그러면은. 업고 그래, 천?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하고 천? 점점 하고. 왜냐면, 이래야지, 이 새끼도 이제. 맞네. 이래도 공포 이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업고 천. 업고 천 가자. 89123 되나? 일단 이거 유튜브 댓글로 물어볼게. 만약 되면 민수 알츠 한번 사라. 그래서 도박이 무서운 거다. 그럼 만약에 방금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되는 걸로 하자 그럼 이제부터. 되는 걸로 하자. 되면 또 이제 된다. 아 심장 아파 진짜로. 아. 와 큰일 났다. 없지. 없지. 아니 진짜 없다니까. 아니. 아니 좀 잘못됐다 이거. 조재민 씨 꼴등에 당장 1등 하신 소감 가볍나? 로또를 한번 맞은 게 크지 않았나? 이래서 처음에 잘한다고 나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내라 끝! 보드게임 컨텐츠 다음에 다시 찾아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비대기 끝